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젤로 꽃 그리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이스 젤을 발라서 밀착력을 높여주겠습니다. 저는 손가락 그 두 개씩, 두 개 내지 세 개씩 바르고 큐어링을 하고 잦은 큐어링을 해줘서 밑에서부터 좀 단단하게 큐어링이 될 수 있게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손이 좀 자주 움직이게 되겠네요. 젤을 하실 때, 젤이 잘 안 되는 손은 습한 손들,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젤이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젤을 권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네. 괜히 권했다가 젤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AS 받으러 오시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은 권하지 않고, 손톱이 좀 건조하면서 단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젤이 오래 가더라고요. 자, 베이스 젤을 하고 나면 컬러 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매니큐어 타입으로 나온 젤들이 있거든요. 그런 젤에다가 좀 클리어하게 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어 젤보다 이제 베이스 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믹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클리어 젤을 섞어서 이게 클리어 젤을 섞거나 베이스 젤을 섞어서 컬러를 만들면 굉장히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투명한 느낌이 나는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바를 때는 두 번씩 하지 않고요. 두 손가락씩 하지 않고 전체 다섯 개 다 바르고 나서 얇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전체 바르고 구워내는 방식을 씁니다. 끝에다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니까 조금 컬러감 있게 색깔을 좀 진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개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할 건데요. 자개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약간 묽은 클리어나 탑젤 요건 베이스 젤로 하면은 조금 너무 묽어서 탑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클리어 젤을 물론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라색 자개를 발라볼게요.
멋지다. 예전에 이런 자개 같은 경우는 그 아크릴에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다시 자개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자개를 많이 이용해서. 근데 자개는 그렇게 광택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광택이 많이 나진 않는데 좀 은은하게 멋스러움을 표현할 때 자개를 많이 이용을 해요. 자개를 올릴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볼륨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잘 펴바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화도 그렇고 자개도 그렇고 뭐 랩을 이용해서 눌러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뭉쳐지지 않게 네, 잘 펴발라 주시고 나서 위에 클리어 젤을 한 번 더 도포를 하면 또 가볍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해 주시고요. 클리어 젤을 바르시고 약간 시간 텀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퍼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잘 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넣지 마시고 조금 예, 상태를 봐가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아트를 할 건데요. 보라색 꽃을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라색에 요즘은 이제 보라색 완전 보라색은 좀 나이 먹으면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붉은빛이 조금 들어가야 색깔이 예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섞어서 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 이런 색깔이 좋아요. 붉은빛이 좀 들어가 줘야 뽀사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꽃을 그릴 건데요. 뭐 한 손에 한 손당 두 개씩 정도씩만 그냥 그려볼게요. 약간 명암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네. 밑에 밑색을 클리어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꽃이구나 하는 정도 위치를 잡는 거죠. 네. 사선붓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저절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네, 명암을 주시고요. 지금 젤가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통젤이에요. 통젤을 이용해서 네, 물감 젤을 섞어서 물감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꽃의 위치를 색깔을 연하게 해서 잡았죠. 안쪽에 예,
꽃 수술 쪽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저절로 될 수 있게 해서 표현하면 작업하기도 쉽고, 아크릴 물감이나 뭐 젤 가지고 그리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진한 색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보라색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사선으로 할 때 짧게 안쪽에 아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들어가 주셔야지 네,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되겠죠. 바깥 부분에 핑크색 조금 명암을 주듯이 톡톡톡 넣어주시고요. 그냥 좀 편하게 그림을 할 때는 좀 편하게 해야 돼요. 이게 그림이 제대로 나올지 뭐 물론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겠지만 너무 어렵게 그림을 생각하시면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쉽게 그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잎사귀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린 색깔을 세 가지 섞어서 노란색하고 민트하고 네, 초록색을 섞어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톡톡톡 찍어서 찍듯이 네, 잎사귀 표현해 주시고요.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바깥쪽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꽃 모양이 좀 선명해지면서 예뻐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잎사귀도 마찬가지 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때는 항상 저는 잎사귀를 그리고 나서 옆에 테두리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테두리를 하지 않아서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의 잎사귀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흰색은 잘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흰색을 테두리를 안 하면 조금 너무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좀 없어서 제가 흰색을 주로 쓰는데 흰색을 쓰면서도 또 이렇게 검정색하고 매치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볼륨감도 좀 더 사는 것 같고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라인 그릴 때는 흰색하고 검정을 같이 쓰는 편이에요. 네일 하시는 분들마다 좀 주특기가 있어요. 잘 하시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꽃 그림을 좀 잘 그려요. 손님들이 워낙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꽃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꽃을 그리는데 옛날에 그 엄지발톱에 제가 꽃을 그려드렸는데 손님이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되돌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꽃 모양이 사이즈가 틀리다고 한쪽은 핀 것 같고 한쪽은 안 핀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꽃을 그릴 때 똑같이 그리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해요.
오셔가지고 다시 그렸죠. 뭐 어떡해요. 안 맞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다 보면 이게 손으로 수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되도록이면 같아 보이게 그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잎사귀에다가 할 때는 흰색하고 겹쳐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흰색 위에다가 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비껴서. 금색 반짝이를 올려서 이렇게 좀 볼륨감이 너무 생기지 않게 양쪽으로 살짝씩 이렇게 펼쳐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술까지 완성하고 나면 네, 젤로 그리는 꽃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마무리, 이제 탑젤만 바르면 끝나게 됩니다. 자, 탑젤 바르고 보여드릴게요. 탑젤은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젤 아트, 네, 그라데이션, 또 자개도 이용했죠? 그 다음에 꽃 그림도 그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